안녕하세요, 채화님. 희망입니다. 채화님을 만나러 제가 근 3년 동안 힘든 시절 2년을 겪고 여기까지 드디어 왔나 봅니다. 현재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주변에는 모두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나이입니다. 3년 전에 만난 인연과는 인연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워요. 2년 조금 안 되게 만났을 때 이혼한 자녀가 있는 그 남자를 그 내용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2년 후에 이혼한 남자하고 자녀가 있는 남자인 걸 연애 2년 후에 알게 되었다. 헤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함에도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외로움이 많고 원래 정이 많은 성격인 건 맞지만 부모님에게도 죄스럽고 이 상황을 결단력 있게 끊기 위한 마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어려운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네, 거의 다. 전제 주변에 여동생이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40대 이제 중반이 넘었는데, 40대 중반 안 됐죠? 아, 30대. 부럽네요. 예. 누가 그 결혼을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에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주변에서 같아요? 자꾸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는 언제 하니 하니까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아직 20대 마음인데 이제 어느 순간 신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급하게 외롭다고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최한 선생님의 명상을 아, 그 명상의 말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3년 전에 접했으면 이런 안 좋은 아니, 그 사람은 함부로라는 건 아니야. 나는 볼 때는. 왜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거잖아요. 이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거잖아. 네, 저 숨겼어요, 저한테. 그래, 그건 나쁘다. 그건 나쁜 건 맞아요. 그거는 인정되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불구부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은 내가 애기 안 낳아도 애기가 볼수 있잖아. 결혼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팩트는 뭐냐면 그 사람은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질문자한테 2년 동안 말을 안한 거는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분을 가장 마음에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외로움 제가 그 강원도가 이제 부모님 강원도에 계시고 혼자 나와 살다 보니까 네. 좀한번 만난 사람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거의 생활을 이제 거의 뭐 주말이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혼자 자립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져서 더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그게 힘들지. 그래,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쉽게 그렇게 인연이 탁 끊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대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 지금 본인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인연을 어찌됐든 좀 놔두고 싶어요? 저는 너무 헤어지고 싶어요. 온갖 방법을 멀리도 이사 가보고 명상하고 제가 불교라서 불교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 괴로워서. 그 사람하고 연락은 하고 있어요? 네. 연락을.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왜 연락을 해? 그러면. 마음 같지 않아서. 그 사람은 선생님이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외로워 많은 거 아니까 이제 만나면 같이 예전처럼 해주고 그리고 너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좀 마음이 아직 여기 남아있어서 명상을 통해서 단단해지려고 여기 또 오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끝내려고 명상하려고. 그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야. 그 사람도 보듬어주고, 이 남자도 보듬어주고, 저 남자도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을 내야지. 응? 맞습니다. 그래. 그래야 그 사람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의 지금 무의식 자체는 이게 역행하는 거, 역행관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고 끊으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 그게 안 끊긴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인연이었다 하고 그냥 놔두세요. 편안하게 놔두고 내가 인연 만나고 싶으면 편안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친구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꼭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만나고 동기들도 만나고 친구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이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줬고 내 마음이 온통 가 있고 이 사람은 또 그 아이가 있고 경험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가씨를 다루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뭐 싫어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완벽하게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남자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질문자는 그분이 그냥 너무 편하고 좋고 기댈 수 있는 그루토이 같은 분이에요. 언제든지 돌아가도 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총각은.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생겨버린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겪어보고 자녀도 있고 이혼도 해보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별게 아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대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다듬어주고. 근데 그게 다른 지금 질문자는 다른 총각이나 다른 남자친구 만날 때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딱 되잖아. 그러니까 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해돼? 맞아요. 만나도. 그래. 그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제가. 만나도 그 사람이 제일 편하거든. 어 그것만 아니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싫어졌어요. 뭘 또 싫어져. 그게 선생님이에요 다. 그게 질문자고 그 마음도 질문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또 질문자의 마음이에요. 그걸 내가 안아줘야 돼. 본인이 지금 남으로 인해서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쥐약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양다리를 걸치든 다 편해. 내가 마음이 편하면. 근데 질문자는 내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보다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됐어도 아이가 있다 해도 못 버리고 지금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고 있잖아. 다른 남자 만나더라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마음은 허덕이는 마음은 결혼한 후에도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도 이 사람하고 오래 못 가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바깥으로 향한 내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야 된다. 내 마음을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안을 안아주고 내가 이런 마음에 이 자존감이나 내가 상실감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명상만 하고 호흡만 한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를 등불로 삼겠다. 자등명의 마음을 내야 돼. 이 두 가지를 수행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인류의 마음을 내면 돼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두 사랑해주겠다는 마음. 이 마음 세 가지만 체크해서 수행하면 좋아요. 그러면 기점 명상 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명상 치면 나와요. 그것들 하고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빛나고 내가 등불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명상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상에 어떻게 마음을 낼 것인가 이걸 마음 공부하는 게 귀점명상 대학의 실시간 수업들이에요. 이렇게. 명상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자꾸 듣고 마음 공부를 들어야 이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딱 알아들으셨나 봐요. 딱 알아들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자등명, 그랬구나. 제대로 찾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에 집착되어 있다는 걸 오늘 눈 뜨라고. 눈 뜨는 거예요. 이게 제3의 눈이에요. 이 두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면 아! 아 최환쌤 맞다 그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구나 딱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사라지게 돼요. 차츰차츰 여려져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그 아이도 또는 재혼을 하는 상황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딱 해서 아 마음이 딱 정리되고 어? 내 삶을 살아가야지 어느 곳에서도 기대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딱 마음 내면 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행법 중에서 유수수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수수행법.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수행하고 닦아가라. 저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가족과의 인연 그리고 직원들과의 인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점점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우물 안에서 하늘 바라본다라는 말 알죠? 알죠 여러분? 좌정, 좌정이잖아요. 우물 안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관천인 거예요. 아, 하늘을 바라본다는 좌정 관천이란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내가 앉아서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처럼 지금 내가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겠습니다. 마음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다로 흘러가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것만 볼게요. 난 내 사업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명상만 하고 좌선만 하고 망고구만 할 거야. 그것도 저는 반대예요. 가족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왜냐하면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 하면서 명상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봉사를 하든 나눔을 하든 항상 가정의 기준을 잡고 내 배우자나 내 자식에게 이게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배우자나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응무소주이생기심이다. 어느 곳에서도 마땅히 머무르지 않고 물 흐르듯 마음을 내라. 그렇게 되면 자녀, 가족,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와 가치관이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저희는 사내 커플입니다. 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생활하는 방식이 저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저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집에 가버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남자와 미래를 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였다면 당장 헤어져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명령 명상대학 입학했으니까 아 이게 선순환인데 이것도 그래도 명령 명상대학 입학했으니까 아, 그래도 야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이제 출산도 줄어드는데 또 그런데 또 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명상대학 입학하고 하고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또 저는 타로 상담사로도 또 이 사람들과 상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타로 한번 봐주세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반년 넘었어요. 아, 반년 넘었고 명상을 아신 지는 얼마 됐어요? 이거 타로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남자친구랑 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딱히 혼자 좀 잠깐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자기를 좀 이렇게 때렸대요. 이렇게 갑자기 열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라고 택시 잡아주고 보냈는데 연락 안 오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전에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난 이거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다 해놓고 매번 안 하니까 집에 진짜 보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 잡아서 때려가 보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귀엽게 사시네, 참. 저렇게 연애하시네.
착대를 가지고 어, 막 오빠 오빠 오빠예요? 아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그래, 친구니까 그렇네. 아 그래 동갑이에요? 네. 아 그래 동갑이면 좀 그래. 제 조카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서 질부될 사람이죠. 질부될 사람 부산에 있고 제 조카는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했는데 연상이에요. 한 살 연상인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명절 때 보니까 이제 제 조카 이름이 상준이거든요. 엄마 아빠 있는데 상준아 똑바로 해라 좀. 엄마 아빠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이제 높으신 분이잖아요. 똑바로 해라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산 또 아가씨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상준이가 약간 쥐어 살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쵸? 아 그래 살살 때려요. 그 이제 나는 좋다고 때리는데 여성의 손매가 이게 아파요. 남자들이 사실 폭력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히려 찰싹찰싹하면서 혐오 하면서 등 탁 스매싱하고 이거 진짜 방송 이러고 짜증나 죽겠는데 또 때리고 이게 남자들이 비폭력주의가 많아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기가 세가지고 21세기에 요즘에 그 변호사 그리고 검사되는 그 50% 더 넘었잖아요 남자보다 요즘에. 그러니까 여성의 그 힘이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꾸 이렇게 좀 어깨가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살 때리고 이렇게 때릴 거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좀 달래듯이 하세요. 그 남자가 택시 잡아가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오는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조금 마음도 잘 여리고. 어 맞아요. 그래 여리고 어, 맞지 당연히 그래. 그래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말만 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알겠다. 어, 마음도 여리고 택시 내가 잡아줘야 되고. 그것만 봐도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그 여리고 마음이 세심하고 그렇다고 또 니 왜 이렇게 소심하노 좀.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어, 그 명녀니까 명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고이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좀 잘 받는 친구구나. 그럼 내가 더 명상하니까 저를 다 이제 보듬어 줘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락을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전화에도 안 받고 그랬어요. 아 전화하면 또 받아요. 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열이요. 그래 전화하면 자기가 먼저 할 용기는 없어. 그러니까 전화 오면 또 받아. 왜 딱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네.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손으로 손찌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삼가할게. 어 내가 오늘 차은쌤 만나고 명상 오늘 강의도 듣고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자기한테 표현을 그냥 이렇게 친근하고 내가 하는 스타일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했던 게 내가 나의 오류였던 것 같아. 당신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표현하는 걸 조금 자기 방식에 좀 맞춰볼게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면 내가 고치도록 노력할게.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